가지고 제가 1학기부터 폼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1학기 때는 목이 아프셔가지고 강의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학기에 선생님 목이 언제쯤 돌아올까 그러고 있는데 카톡 단톡에서 보니까 뭔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려서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시고 1984년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많이 까칠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들을 위한 돌봄과 치유로서의 교육,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교육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요. 2018년 여름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명예퇴직 이후에도 계속 그 학생들의 학생 생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또 후배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교사의 교사로 좀 이름을 알리고 계시고요.